근데 이 코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라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재료 표면 재료 표면에 목적하는 성질을 지닌 물질 물질을 입혀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재료를 만드는 것 이게 정의고요.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기 녹음. 사용하는 방법은 전기 녹음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연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 연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화학 연착법이라는 건 뭐냐? 이걸 줄여서 CVD라고 표현하나 봐요. CVD. 잠깐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확대해서 할게요 그냥. 우선 900도 900에서 1000도 요게 지금 섭씨 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온도 저도 잠깐 온도를 안 써봐가지고 찾아봐야겠네요. 요걸 쓰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 여기다가 이제 그 온도를 집어넣을 건데요. 아 요거 잠깐 요거는 차수로 하면 되겠네. 아, 차수로 합시다. 요 골뱅이 눌러보시면 차수라는 요 기능이 있어요. 골뱅이 우리가 가끔 이제 어제 제가 어떤 수강생분으로 알려드렸는데 요기 골뱅이 누르시게 되면 지름이 파이를 뜻해. 파이 표기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 표시죠. 온도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넣어주시면 돼. C까지 넣어서 이제 표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상의 고온 상태 고온 상태에서 초경합금 초경 공구에 반응가스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초경 공구 표면에 고체 상태의 재료를 피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표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시게 되면은 팁! 초경화급 팁이랑 그 다음에 코팅된 거 그거에 대한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특히 영업사원들한테 그러면은 아 코팅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팅 초경화급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1차 끝난 거예요. 초경합금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야겠죠?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절삭 속도를 넣어줘. 얘, 이제 앞으로요, 따로 이거를 뭐 MT 명령 쓰지 마시고 전에 만들어 놓은 이 그 글자를 복사를 해서 수정해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요거를 수정합니다. 절삭 조건표. 2라고 표현 쓸게요. 절삭 조건표. 절삭 조건표라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공구명. 공구명은 황삭 바이트. 단일 공구란 뜻이죠. 그 다음 회전수. 회전수는 황삭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 정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 2000rpm 단위 기억해 두세요. 단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넘어가네. 알람 때문에 취소하세요. 이게 또 분수로 넘어가네. 그 다음 이성속도. 얘는 0.2에서 0.4 정도의 단위 밀리미터 퍼 RV. 그 다음 가공 깊이. 가공 깊이는 한 3mm인데 얘들 사실 1mm에서 3mm까지예요. 1에서 3mm 정도.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절삭 조건표를 넣어주시고. 이 공구를 사용할 때는 이 조건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이미 대로 넣어주세요. 딱 정해져 위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잘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좋아요. 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삽입에 여기 뭐 레스트 이미지라 써 있죠. 요게 이제 그림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건데, 이미지.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우선 내가 필요한 사진을 캡처를 떠야겠죠. 그거를 띄울 건데, 자 봅시다. 자, 키보드 위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눌러주시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 가세요, 그림판. 그림판은 어딨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시작 프로그램 가시게 되면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 있어요, 요거. 여기다가 가서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림판으로 띄우셔가지고 컨트롤 V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 버튼 있죠? 자르기.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잘라낼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물이잖아요. 홍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아래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드래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싹 하면 영역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자르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잘라지는 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선택을 해야겠네요. 자르기 먼저 누르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영역을 쭉 잡아줘요.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왼쪽이죠. 왼쪽 상단에 있는 자르기 눌러주시면 잘라집니다. 그리고 자른 상태에서 컨트롤 S 저장하시는 거죠. 저장은 여러분들 찾기 쉬운 곳에서 저장하세요. 나 불러와야 되니까. 저장할 때 주의할 점. 파일 형식을 JPG로 저장하세요. 파일 형식을 JPG로 해서 1번으로 저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세요. 두 번째 장 있죠? 두 번째 장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장 밑에 또 있죠? 하나 더. 요거까지는 카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프린트 스크린 착. 그 다음에 그림판 띄워가지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 그 다음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서 2번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무리. 끝났으면은요, 삽입에 레스트 이미지 가셔가지고요, 찾아가셔야겠죠? 이미지 파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1, 2번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열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선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해보고 그 다음 필요한 건 수정할게요. 아마 제 기억을 추측 요걸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크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고생할 때가 있어요.
어우 엄청 크죠, 그죠? 이렇게 크기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우선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온 다음에 Z엔터 A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모서리가 잡힐 거 이렇게 있대. 이걸 줄이세요. 이렇게 간격을 줄이시면은 크기 조절 됩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 그래서 이동도 시켜주시고 옆으로. 잠깐만요. 이거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 방식보다 저 방식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 잠깐 보세요.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요 레스트 이미지 가시게 되면은 불러오잖아요. 불러올 때 열기 누르시고, 여기 축척이죠, 축척. 여기 현재 체크되죠, 이렇게? 이 체크된 걸 취소하세요. 취소하신 상태 불러오시면 짧게 이렇게 불러와셔요. 이렇게. 요게 아마 나을 겁니다. 작업하시게. 요렇게 해서 수정해 쓰시면 돼요. 이제 무브로 하셔가지고,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 위에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공구 선택시 공구 선택시 참고 자료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복습하실 때 이런 자료를 보이면 쉽게 또 이해가 되겠죠. 책에 있는 거 찾는 것보단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렇게 활용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